천하의 인재 손금, 벼락부자 손금에 숨겨진 엄청난 행운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행재 손금이 알려주는 부의 비밀과 행복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은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개인의 운명과 재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이 재물선은 부와 번영의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굳고 강한 재물선은 안정적인 재물운을 의미하며 끊어짐이 없는 손은 재물이 꾸준히 쌓일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재물선은 예상치 못한 큰 행재를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중년 이후에는 감정선 위에서 재물선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경제적 안정이나 재물운이 상승의 가능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재물선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철학원을 찾은 한 손님은 이쪽에 있는 재물선이 전혀 없었지만은 손금의 새로운 재물선이 뒤늦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부동산에 도전을 해보라고 조언을 했고 그는 임야에 투자하여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호두나무는 수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며 그를 벼락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손금은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또 이 감정선을 통해서 재물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굳고 진한 감정선을 가진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재물과 행복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금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다른 놀라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과 무역업을 하던 한 손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와의 상담 후 그분은 새로운 아이템인 마스크 중에서 위까지, 코 위까지 올라오는 연예인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 마스크를 개발하여 국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분의 손금을 볼 때 끊어진 운명선이 다시 이어지려는 조짐과 감정선 위에서 새롭게 강력한 재물선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천하의 행재 손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생명선 속에 숨겨진 벼락부자 손금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선은 강한 생활력과 건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재물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선의 길이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생명선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당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선 손금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명력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은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명운을 알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손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생명선이 짧거나 끊어져 보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한 시기에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건강운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명선이 끊어졌어도 보조선이 함께 있다면 이는 생명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더욱이 굳고 강한 생명선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경우 이는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과 건강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행운의 손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금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명성의 길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두뇌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뇌선은 결정력과 지혜를 상징하며 뚜렷하고 강한 두뇌선은 사업이나 투자로 큰 재물을 축적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운명선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과 목표 달성을 나타내며 이 목성구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 명예와 권위를 크게 얻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얘기를 드린다면 약지 쪽으로 올라가는 손을 태양선이라고 해요. 모두가 태양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태양선은 개인의 명성, 창의력, 성공을 나타내며 뚜렷한 태양선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금을 통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미래의 성공을 위한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금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